왜 수많은 금연 광고는 실패할까요? 흡연하지 마세요. 금연하세요. 라는 말이 왜 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으시나요? 시금치 먹으면 키가 커. 브로콜리 먹으면 예뻐져. 라는 말들 대신에 시금치 먹을래? 브로콜리 먹을래? 라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할 때 저항합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주어질 때 자율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를 주세요. 연인에게 이번 주말에 영화 볼래?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집에서 OTT 볼까? 아니면 영화관 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존 아버거의 캐털리스트.